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부터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에이델리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인데요. 메리츠증권의 정영우 과장이 제시를 해주었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뷰웍스를 주셨습니다. 정영훈 과장이 뷰웍스가 실적도 괜찮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좋은 상황이다. 의료기기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주시면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28,750원에 아마 매수가 되셨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뷰웍스 오늘 주가 흐름 어떨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뷰웍스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1.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 아마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조금의 수익은 아마 올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뷰웍스의 흐름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이 중요하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지 저희가 역시 양질의 좋은 종목, 시가총액도 1,000억 원 이상, 최근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 유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안정적인 또 좋은 양질의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 교육주 살펴볼 텐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 메가MD 같은 경우에 그 메가스터디 자회사고요.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뭐 전문직 수험 부문 그리고 뭐 자격증 부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직 수험 부분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뭐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 뭐 법학 전문 대학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의대와 치의학 교육 관련한 이제 입문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왔던 이슈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 정지가 이제 신청이 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고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의대의 정원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던 게 한 2,000명 정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결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의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 의대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 수험 부분의 교육을 하고 있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종목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가MD 이런 말씀해주신 모멘텀은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격 전략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지금 한 2,700원대 현재 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에 지금 묶여있는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61선, 121선이 이제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결국 이 구간 매물을 소화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MD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가격 손절 라인 한번 잘 체크하면서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